바쁘신데 귀찮게 해서 죄송해요. 근데 어떡하죠? 지문 채취 실패했대요. 와인잔이라든지 좀 더 확실하게 지문이 묻어있는 걸 갖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요? 다시 준비할게요. 예. 많이 바쁘신가 봐요? 요즘 세상에 하도 나쁜 놈들이 판을 치니까 내 본의 아니게 좀 그렇네요. 서원 씨 검사원 입고 법정 선거 보고 싶어요. 멋있을 것 같아요? 에휴, 멋있을 거 있겠어요. 근데 머지않아 보시게 될 것 같아요. 내가 강영민을 법정에 세워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설마요. 둘도 없는 친구잖아요. 둘도 없는 친구가 둘도 없는 원수도 되고 그러는 게 세상이죠 뭐. 지민 씨 때문이라는 거 알아요. 주변 사람들 압박해서 지민 씨 마음을 돌리려고 했던 거지 서원 씨 본심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 알아요. 최서연 씨, 그 내가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태강 쪽에 주식을 가지고 있다거나 태강이랑 연루된 사업이 있다면 다 정리하고 발 빼요. 정말이군요. 괜히 엄포 놓는 게 아니네요. 하지만 강제로 지민 씨 마음을 돌리진 못해요. 난 이제 뭐 잃을 것도 없으니까요. 뺏어올 수 없다면 부셔버릴 수밖에 없잖아요. 친구를 매장시키려면 좀 더 그럴듯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? 명분? 명분 있죠. 저희 아버지 때문에 실추된 내 명예를 다시 되살리는 거. 이를테면 둘도 없는 친구를 법정에 내세운 어떤 강직한 검사의 이미지랄까. 그렇군요. 친구는 매장당하고 검사님은 뜨시겠네요. 그럼 이쯤에서 저도 마무리를 지어야겠네요.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 임신했거든요. 태강의 여자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. 어차피 나도 서현 씨 유혹할 생각은 없었어요. 서현 씨가 나 이용해서 형민이 흔들려는 것도 알았고 나도 뭐 그 비슷한 동기로 서현 씨한테 접근했던 거니까 굳이 형민이 여자로 살겠다면 내가 말리진 않겠어요. 근데 그닥 평안한 인생을 보낼 것 같진 않네요. 빨리 알려야겠네요. 서원 씨 조심하라고요. 굳이 빨리 안 알리셔도 형민이 그놈 알고 있을 겁니다.